어때? 오늘 또 잔업해야 되겠습니다. 어. 오늘 기분이 그렇게 마음에 드십니까? 자, 여러분들 영상을 이거는 지금 이렇게 제가 고기를 지금 촬영만 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나가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와, 나 진짜 대머리. 모르면 10원은 이거 뭐, 10년은 안 살았겠습니까? 네. 예. 자, 오늘 저하고 낚시하면서 이렇게 포인트를 우리가 지금 들어오면서 포인트 선택을 하면서 지금 이 진올레미를 손맛은 어때요? 손맛은 원종류에 비해서 좋은 건 아닌데. 예. 오늘 그래도 뭐 무슨 어종이든 한 수 봤습니다. 그렇죠? 네, 예, 무슨 어종이든 한 수를 봤는데 그 한 수라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또 여기서 뭐 감성돔을 잡을지는 안 잡을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슨 어종이든 또 한 번 한 턴 더 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고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이게 네 뽐 한 뽐에 22가 나오는데요. 이게 두 뽐이 됩니다. 두 뽐하고 약 한 5cm가 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5자가 이상 가까이가 되겠죠. 여러분들. 지금 제가 자가 없습니다. 자가 없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동용궁사 쪽에 제가 낚시를 팬분들하고 같이 나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낚싯대를 안 가져왔고요. 좀 이렇게 오늘 제가 올라와 봤습니다. 포인트 갈차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래 왔거든요. 낚시는 잘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낚시는 끝내주게 저보다 낚시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금 다 나가가지고 어종도 좀 오늘 잡은 어종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또 본인인데도 또 뭐 이래저래 오늘 낚시 좀 포인트도 이렇게 어떻게 저인데 소개받았던 포인트도 어떻게 잘 됐느냐고 좀 물어보고 이래저래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 예, 예. 오늘 네, 아이고 예. 오늘 저 낚시를 해본 결과에 예. 오늘 뭐 손맛이 뭐 어떻고 또 좀 파트너 좀 가르쳐 주세요. 오늘 낚시를 예. 선생님 따라 처음으로 이제 이 포인트에 와가지고 서서 네. 낚시를 하다 보니 날씨만 여건만 잘 맞춰줬으면 네. 제가 볼 때는 감성돔이든 네. 여름철에 뭐 백해돔도 있었고 네. 아주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네. 근데 너울도 많이 치고 오늘 네.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서 네. 낚시하는데 좀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다. 네. 그래도 저희 오늘 네. 네, 오늘 잡은 어종을 예. 네, 어종을 여기에 좀 보여주실래요? 바닥에 예, 네. 네, 바닥에 좀 보여주실래요? 자, 요 카메라를 예. 자, 여러분들 고기를 자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재보세요. 예, 예, 끝에 딱 재보세요. 예, 한 얼마나 나옵니까? 44점 나오네요. 44점이네. 44cm. 44cm. 예. 아, 예. 아까 전에 정상감이 맞췄네. 또 저 작은 것도 한 마리 좀 들어주세요. 예, 예. 작은 거. 자, 작은 거 요 좌우에 바로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 나오나요? 34.5. 35. 예, 35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빵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빵 차이가, 예, 빵 차이가. 자, 열로 좀 와주세요. 예, 예. 그리고, 보여드리면 예, 좀 보여드리면은, 예. 예. 그래,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고기 잡는 거를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고기 잡는 거를 여러분들의 패션을 좀 어떻게 좀 잘 좀 봐주시면 저 따라 흉내 내지 마십시오. 잘못하면은 손가락 피해가 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한번 여보겠습니다. 가만있어.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잡는 거는, 노래미에서 이렇게 잡는 거는, 저 따라 흉내를 내지 마십시오. 이, 여기에 따라, 자, 여러분들, 이랬습니다. 금방 손가락을 입에 였던 거를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장갑을 끼시고, 면장갑 끼시면 안 됩니다. 코팅 장갑을 끼더라 하면은, 코팅 장갑을 끼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 마리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 세 칼을, 여러분들의 고기 세 칼을 단디 봐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고기 세 칼에 조금 다르지야. 자, 확실하게 다르지야. 이게 바로 게르치입니다. 여러분들, 고기의 어종을 잘 아시면 좀 좋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 게르치 이렇게 나옵니다. 노래미다 깍 하는 것도 말이 맞이야. 그런데 일본, 저, 다, 어, 막 되돌아 보면은 노래미다는 소리 많이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가작을 한다면은 게르치. 게르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마리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걸로 또, 뭐, 해를 또, 또, 친구들 같이 또 해를 또 떠먹어야지. 아, 네, 한번 해가지고, 예. 오늘 그 같으면. 네. 친구가 운영하는 횟집이 있습니다. 오! 그래가지고, 예. 소리 달라며. 예. 드럼하게 또. 예. 예. 실력 있는, 저, 요리사가. 네. 예. 소리 줄 겁니다. 네. 그래, 오늘은 진짜, 이게 자체가 너무 좀 보람이 있었고. 그래, 지금, 앞으로 또 요 우리가 내가 요런 데서 낚시를 안 해봤다는 본인이 안 해봤다는 포인트에는 네. 앞으로 내가 더 좋은 포인트도 소개를 많이 시킬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 여기에도 이렇게 요런 데 몇 군데 낚시를 다녔다고 저인데 아까 전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요 자리 포인트는 처음이다 그랬죠. 네. 그런데 요 자리 포인트에서는 진짜 본인이 생각하기에서는 이 자리 포인트는 어때요? 제가 이 부근에서 이제 도보권으로 다니면은 네. 실질적으로 도보권으로 네. 제품이라든지 뭐 네. 무거운 낚시 가방, 네. 조끼, 네. 그다음 마칸들 네. 안 들고 오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네,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오면서 땀을 예. 한 2리터쯤 흘린 것 같습니다. 예.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도 예. 또 그만큼 이렇게 오늘 탐 우리인데는 진짜 예. 탐나는 고기는 아닙니다. 우리인데는 탐나는 고기가 아니지만은 요 아 참 시청자분들 제가 요 고기 말고도 노래미는 서너 마리 더 잡았습니다. 작은 거는 다 보냈고요. 미친 그거를 이야기를 못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노래미 갖고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유튜브 팬분들을 제가 낚시 매니저들을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내 혼자 낚시를 나갔더라도 내 혼자서 노래미를 잡든 무슨 고기를 잡든 제가 요 포인트에서는 제가 잘 압니다. 무슨 고기 어종이 나오느라고 잘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좀 우리 팬분께서는 요 자리 처음 왔습니다. 요 자리 처음 와가지고 팬분이 낚시는 내보다 더 광입니다. 더 잘하고 더 잘하는데 그 대신에 제가 수심 체크를 절대 안 해드리죠. 본인이 수심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낚시가 더 비어질 수가 있고 낚시가 더 확실하게 될 수 비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초보들이 요런데 내랑 낚시를 오신단다면은 낚싯대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미끌림만 실컷 당합니다. 그런데 낚싯대를 내가 가만히 들고 있지를 못하게 만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수수께끼로 남겨놓으십시오. 수수께끼로 남겨두겠습니다. 다음에 현장에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팬분 좀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아이고, 오늘 저 선생님 덕분에 좋은 포인트에 와가지고, 즐거운 낚시를 유익하게 즐기다 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갯바위에 와서 낚시를 재밌게 하시고 갯바위에 이제 밑밥 같은 거를
치다 보면 저 주변에 좀 흩뿌려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밑밥이 꼬착이 되고 그러면 냄새도 많이 나고 사람들도 발도 저 지나가다가 밟으면 미끄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낚시가 다 끝나고 나면 두레박으로 한 3번 4번 정도 청소를 해주시면 그 다음 낚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어쨌든 막 이래 저는 낚시를 안 했지만 손맛을 봤다 그런 게 참 좋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서 또 만나 가지고 또 낚시하는 거로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준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